자, 이제 페이지 102페이지죠. 사원총회입니다. 일단 사원총회 의의는 사단법원의 구성원인 사원의 의사결정기관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고 재단법인은 없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거니까요. 일단 사원총회 종류해가지고 통상총회에서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신 법조문 나와 있는데, 자, 통상총회는 매년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최소한 몇 번이죠? 한 번 이상이고. 그 다음 임시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필요하다면 소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이 누구죠? 이사예요. 다만 이왕에서 총사원의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는 뭘 해야 돼요? 소집해야 되고요. 그럼 결국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또 뭐예요? 감사죠. 감사가 사원총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총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이사가 소집하는 경우, 두 번째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소집하는 경우,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사원총회 소집해가지고 절차가 필요한데,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소집 통지는 언제입니까? 1주간 전이에요. 1주 전까지. 근데 가로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축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원총회 권한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면 총회의 결의로 하게 되는데, 박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수 사원권이나 소수 결의권과 같은 사원의 고유권은 사원총회라 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단에 보시면 총회의 성립이 나와요. 해가지고 성립하기 위해서 의사 종족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사원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총회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한 거죠? 두 명이죠. 그래서 사원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원총회가 성립되고 의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의사항은 반드시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다. 만약에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했다면 그 결의 자체가 뭐가 되죠?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의권이 나오는데, 여기도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영리법인의 사원인 주주는 결의권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결의권은 73조 1항 해가지고 평등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망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냐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원의 결의권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4조는 사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결의권이 없다는 것도 좀 읽어보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 정족수가 나오는데, 원칙이 뭐죠? 과반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를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요. 가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사원의 가반수로서 결의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자, 4분의 3짜리가 있는데 가의 1이죠. 임의해산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관에 관한 사항이죠. 3번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의해산은 4분의 3, 정관에 관한 변경은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이 5번.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체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우측이 6번에서 사원권이 나십니다. 자, 사원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를 말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익권과 자익권.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공익권이라는 건 뭡니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 자익권은 뭐죠? 스스로 자자니까.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 따라서 우리가 공익권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자익권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뭐 영리법인이면 이익배당 충구권, 자녀재산 분배 충구권 이런 것들은 뭐죠? 자익권이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간에 56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요. 자, 우리가 영리법인의 사원권인 주주권은 양도할 수 있죠. 그죠?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주주권은 주식은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 규정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강의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 사원권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그죠? 또 사원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된다. 근데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 등으로 달리 정했다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사는 뭐죠? 필수기관이니까요. 2번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맞죠? 왜요?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임의 기간이니까요. 3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요. 이때 누구를 선임하게 됩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죠. 특정 사무에 관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뭐 할 수 없죠? 위임할 수 없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감사 직무죠. 감사는 법인의 재산 사항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법인의 뭐가 나오죠? 주소가 나오죠. 36조. 법인의 주소는 어딘가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죠.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가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네요. 정관의 변경이 나와 있네요. 일단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가능하긴 한데 본질적인 내용은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정관 변경은 비영리법인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몇 분의 무엇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안 받는다면 그러한 정관 변경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의 나와 있고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서 요건해가지고 하단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한개 해가지고 1번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2번 목적 변경이고 그 다음 3번 만약에 정관에 변경 금지 규정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변경 금지 규정도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없습니까? 사원총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러느냐?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죠. 만약에 정관에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 변경 방법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요 규정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를 가면 정관을 변경해야 돼요. 왜요? 주무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재지나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목적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은 목적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때는 재단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이런 목적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 다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주무관청 허가 없다면 이러한 정관 변경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 바요.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교재 보시면은 1번 민법에 규정해 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데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변경할 수가 있고 또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는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고 3번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의 변경인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요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가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주무관청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주무관청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허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인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기본재산의 처분편익과 정관의 변경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기본재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하거나 또는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산에 관한 사항이 뭐가 돼요? 변경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가 변경되는 거죠? 정관이 변경되는 거죠.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이 매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경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 강의 때 OX 문제 풀면서 경매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관변경이 요구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뭐죠? 무효인거죠. 그래서 우측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 절차하여 매각되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관변경이 초래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사원총회 결의한 정관의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입니다.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 결의에 의한 정관 해석은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에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건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예요.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승낙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거죠.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자 이것도 주의하자 그랬죠. 자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또 기재된 사항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만약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알았던 제3자,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내용은 2번은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자산을 변경하고 정관 변경을 초래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기본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항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소멸이 나와 있죠. 일단 소멸의 의의 법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소멸이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청산 사무가 종료되는 때 법인은 그 권리 능력을 상실하여 소멸합니다. 자, 우리가 해산 등기한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청산 등기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전히 끝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립등기. 따라서 설립등기라는 순간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지만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료가 됐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법인의 해산이 나오죠. 자, 일단 사단 법인의 공통되는 해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없죠, 그죠? 1번, 존립기간 만료. 2번,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번, 파산. 4번, 설립 허가의 취소죠. 자, 이거는 뭐죠? 공통된 거죠. 재단법인도 사단법인도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다면 공통된 해산 사유인데, 2번, 사단법인의 투기한 해산 사유는 사원총회 결의죠. 자,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재단법인이 뭐 될 수는 없어요? 해산될 수는 없어요. 사단법인만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의결정수수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만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가 있는데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로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법인의 뭐죠? 청산이 나옵니다. 자, 법인 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산 사유가 있어서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제 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청산 법인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긴 하는데, 권리 능력이 아직 소멸되진 않았는데, 어느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냐면 2번,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판례 뭐겠습니까? 만약에 법이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 범위 외에 다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권리 능력에 벗어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매매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해산 결의를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소멸되진 않아요. 해산 결의가 되면 그 법인이 뭐가 되는 거죠? 청산법인이 되는 거고요. 청산법인은 그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뭐가 인정됩니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목적 범위가 벗어나서 행위 등을 했다면 그런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3번, 청산법인의 기간에서 2번, 청산이 나오죠. 자, 법인의 대표기간은 이사입니다. 청산법인의 대표기간은 청산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청산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사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청산인이 돼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나번에 가지고 법인이 청산인의 선임과 해빈의 힘을 가지고 1번 법정 청산인에서 원칙적으로 누가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2번 예외적으로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뭐 할 수 있죠? 해임할 수가 있고요. 4번, 청산인의 직무 사무는 권한은 결국은 청산사무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인 청산인의 직무 권한도 청산사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데, 뭐 하느냐? 1. 해산 등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산 사유가 있으면 등기소에 가서 해산 등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무관청에다가는 해산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하단에 맨 밑에 뭐 하는 거죠? 현존 사무를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현존 사무를 종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갚을 돈이 있으면 돈을 갚으면 되고요. 받을 돈이 있으면 돈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3. 채권을 뭐 하게 됩니까? 추심하게 되고, 4. 채무를 뭐 하게 돼요? 변제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해가지고 우측에 88조가 나와있죠? 읽어볼게요. 1항. 청산인은 취인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 합니다. 자, 최고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공고로 신문지 같은데 공고가 끝내느냐? 2항.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뭘 해야 돼요? 표시하여야 하고요. 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뭘 해야 돼요? 최고하여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않습니까?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월 내 3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을 신고해 줄 것을 뭐 합니까? 공고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네가 신고 안 하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기재해야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청산법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최고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청산해서 뭐 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변제. 자, 돈을 갚으면 되는데, 일단 1번. 자, 공고에서 기재한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변제했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조심할 것은 2번.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변제해야 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이 청산하기 위해서 청산 사무를 종료하기 위해서 10년 후에 갚기로 한 것도 오늘 당장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 2, 3 해가지고 마지막에 3번으로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혀 못 받느냐?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에 변제해가지고 채권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돈을 갖고 남은 돈이죠. 그 다음에 기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다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돈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자녀 재산의 인도입니다. 이거 좀 특색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청산 사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남아요. 그러면 요 자녀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 1순위는 정관으로 기재된 자죠. 정관에 기재된 자가 자녀 재산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관으로 기재된 자가 없다면 이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국고로 기속되게 됩니다. 국가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자녀 재산은 실제로 법 규정상으로는 사원이 나눠 갖는 거 없어요. 또 재단법인의 경우에 설립자가 그 자기가 낸 돈을 찾아가는 건 없습니다. 일단 정관에 기재된 자가 같고요. 그래도 남으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남으면 마지막으로 국고로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파산 신청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법인의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거 초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고를 하고요.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거죠. 파산 선고를 신청하게 되고 요 그 사실을 뭘 해야 됩니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파산 선고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누가 선임하게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게 돼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어추에 93조 2항을 볼게요.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사무가 뭐냐면 파산 사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 관제인은 파산 사무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나머지 통산 사무는 청산인이 계속해서 수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파산 선고가 내려졌을 때 파산 선고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수행하는 것이고 파산 사무가 아닌 나머지는 청산인이 계속 그 통산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모든 임무는 종료가 된다, 소멸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뭐만요? 파산 사무만, 파산 관제에게 그 대표권과 권한이 넘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청산 종결 등기와 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료했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8항에서 등기사항 나오죠. 암기할 것은 아닙니다. 특색을 좀 보시면은 8번이죠. 8호. 이사의 성명과 주소. 다시 말하면 이사의 임명은 정관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계속 반복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대항요건으로서 법인의 등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9항 해가지고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오는데 일단 통상적인 평상시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요. 해산이나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통상 사무는 누가 검사하고 감독하냐면 주무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하고요. 이에 반해서 청산이나 해산에 관한 사무는 누가요?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벌칙이 나와 있죠. 가입해요. 전혀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0항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